안녕하세요. 풍화사쿠이 강창성입니다. 자, 이번엔 삼각함수 사이의 관계식 뭐가 있어요? 이거하고 이거 있지, 그치? 그래, 항상 단위원 위에 있는 점이니까 사인 코사인 제곱 제곱해서 얼마? 1이다. 기울기는 x의 증가량분의 y의 증가량이다. 요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이제 삼각함수의 여러 가지 삼각식들을 좀 간단히 한번 정리해봐라. 그런 훈련을 하는 건데, 가기 전에 하나만 더 익히자. 하나만 더. 탄젠트는 웬만하면 코사인 사인 바꿔서 이렇게 처리하시고, 탄젠트는 코사인 사인 바꿔 처리하시고요. 여기 있던 거. 뭐 당연한, 너무나 당연한 얘기인데, 이 상태에서요, 와리가리가 좀 자유로웠으면 좋았던 거 하나. 자유로우면 좋겠다는 거 하나. 하나 넘겨봐. 한마디로, 한마디로 이제, 아이, 발음이 왜 이래. 오, 쉣. 한마디로. 하나를 넘겨서 이제, 만약 1-사제. 이런 거 보이면은요, 또는 1-코제 이런 게 보이면 바로 어떻게 얘는요?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이렇게 좀 간단히 가시면 좋겠다, 그렇죠? 요거 정도만 좀 익혀. 별거 아니라 이거 하나 넘긴 거야. 1-사제는 뭐다? 1-사제는 코제. 응? 낯설지 않게 1-사제는 코제. 이거 하나 넘겨봐. 1-코제는 사제. 뭔 말인지 알겠죠? 이렇게 이런 것까지만 추가적으로 팁. 자연스럽게 이런 것들을 좀 와리가리 바꿀 수 있으면, 이런 거 보면 이렇게 좀 바꿨으면 좋겠다. 그쵸? 어? 보여야 돼. 자, 정리하러 간다. 산수연습 시작합니다. 산수연습 두 개 나눠서 하도록 하자. 할까? 자, 1 더하기, 다음에 탄젠스 세타 플러스, 다음에 얼마야? 코사인 세타 분의 1, 다음에 1 더하기, 좀 기네요. 그쵸? 탄젠스 세타, 다음에 플러스 마이너스 사인 세타분의 이렇게 있는데, 이걸 다 막 전개하고 해서 물론 풀리겠죠, 산수니까, 그렇죠? 자, 9개 다 정리. 3개 9개 한 전개한 다음에 풀어도 풀리긴 풀려요. 근데 좀 간단히 한 다음에 전개하든가 말든가, 그렇죠? 자, 느르르 해놓고 탄젠트 세타는 사실은 코사인분의 사인이니까요.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1 이렇게, 그렇죠? 해도 1 더하기 코사인 세타분의 사인 세타 한 번 더 써주고 있어. 사실은 마이너스 얼마 사인 세타분의 얼마입니까? 1 이렇게 돼 있죠, 그렇죠? 잘못 쓴 것 같아 문제. 잘못 썼죠, 그렇죠? 예. 그러면요 상당히 피곤해지죠. 미안. 탄젠트 세타분이다, 그렇죠? 이런 젠장. 그래서 역수니까 이거 어떻게 쓸까? 탄젠트 세타분의 1은요 저 사인 코사인분의 사인의 역수니까 어떻게 써요? 당연히 이번에는요, 예, 사인분의 코사인이죠. 이렇게 이런 놈들이 있으면 좀 사인 코사인 일단 바꾸세요. 사인 코사인 바꿔놓고 봤더니 이제 코사인 세타 통분 가능하죠? 코사인 세타 통분해버리고 통분하면 얘는요 코사인이나 코사인 일단 사인 세타 플러스니까 코사인 세타 통분하는 상태에서 분자는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플러스 이렇게 정리해야 될 거예요. 곱하기 얘도 싸싸 그쵸? 사인 세타로 통분되죠. 사인 세타 분해 그냥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빼기 여기까지 1달러 됐어요? 됐죠? 자, 이제 이걸 곱해주면 되는데 분모끼리 곱하면요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분모는 쉽게 곱할 수 있겠고 분자가 문제인데 잘 봐. 분모끼리 곱하고 분자끼리 곱해야 되는 건데 이걸 곱하는 건데 그냥 곱하지 마시고 보여? 보여? 이걸 좀 이렇게 덩어리 치환해도 좋고요. 덩어리로 봐. 덩어리로 보세요. 치환해도 좋고 이거 세 개 정리하면 피곤하다. 그러면 봐. 앞에 것 더하기 1 앞에 것 빼기 1 보여? 봤지? 앞에 것 더하기 1, 앞에 것 빼기 1, 따라서 앞에 것 제곱 마이너스 뒤 것 제곱, 따라서요? 위에 게.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앞에 것 제곱 빼기 뒤 것 제곱 1, 이렇게 정리할 수 있겠냐고. 응? 분모는 코사인 제곱 위에는요? 이거 덩어리를 봐야 돼. 얘랑 얘랑 곱하면 되는 건데, 얘랑 앞에 것 같고 뒤에 것 같고 부반대. 앞에 것 제곱 빼기 뒤에 것 제곱 이렇게 갈 수 있겠냐고. 끝났네. 정리. 자세. 코세 분해 분자는 이봐 앞에 거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코사인 제곱 사인 제곱 더하기 코사인 제곱 항상 얼마야? 항상 1이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1 자주 나온다. 1 더하기 두 배의 싱크 완전 지금 정리할 수 있죠?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 더하기 두 배의 앞뒤 것 앞에 거 제곱 더하기 뒤에 거 제곱은 얼마야? 1 사인 코사인 1 다음에 두 배의 사인 코사인 됐습니까? 다음에 뒤에 마이너스 1 써서 안녕 사세 코세 약분 1분의 2 얼마입니까? 예. 2가 우리가 찾는 정답이 되겠다. 그렇죠? 할 수 있겠지. 차분차분하게 선생님 말했던 대로 차분차분하게 따라와 주면 된다 이거야. 그렇죠?
엄청나게 지워버리고 지워버리고 코사인 탄젠트 값을 일단 코사인 사인으로 많이 바꿔놓고 그다음에 뭐야 미리 전개하는 게 아니라 분모가 좀 같으니까 맨 처음에 이게 연습하면서요 이 다 쓰는 것도 낯설고 할 텐데 사실은 여기 일단 이런 관계식을 이용해서요 착착 지워나가는 계속 뭐야 산수 훈련하는 거다 어렵다 어렵다가 아니라 익숙하지 않은 거야 거듭 당부하지만 익숙하지 않은 거니까 익숙해질 때까지 사인 코사인 탄젠트 세타만 써주는 게 익숙해질 때까지 계속 반복하세요 그렇죠? 자 한 문장 더 해볼게 지금 기역 니은 디귿이 나와 있는데 세 개 중에서 옳은 걸 고르래 그렇죠? 자 기역부터 출발 코사인 사승 세타 코사인 사승 세타 마이너스 사인 아 이건 한마디로 야, 이것도 얘기해 줄게 봐요 너 사인 코사인 했을 때 말이야 야 사인 어이 사인 세타에 지금 사승하고요 아 이거는 같은 이야기다 알겠어요? 사인과 코사인과 탄젠트가 이건 같은 이야기야 즉 여기다가 전체로 사승하는데 맨날 괄호하는 게 힘드니까 이렇게 쓰기로 약속한 거라고 이해 갔어요? 자 하나 더 볼까 코사인 원래 이렇게 해서 제곱한 이 값을 제곱하는 건데 맨날 괄호해서 제곱하는 게 귀찮으니까 약속을 한 거야 코사인 제곱 세타 이렇게 써도 된다고 알겠어요? 이놈이 이놈 다 같은 이야기야 근데 이거랑은 차이가 있죠 그런데 사인 당연히 차이가 있다 세타 이거 사서 이렇게 쓰지 잘 이렇게는 잘 안 써 이렇게 안 쓰는지 앞으로 어떻게 이렇게 쓴다고 그래서 이거하고 이건 전혀 다른 이야기죠 이거는 이 사인 세타 값을 사승한 거고 얘는 동경 세타만 사승한 거야 동경만 사승한 이건 전혀 다른 같지 않아 이해 갔어요? 안 갔다 그러니까 당연히 이제 이런 것도 안 갔겠죠 코사인 제곱 세타하고 코사인 세타 제곱 당연히 같지 않습니다 얘는요 코사인 세타 이 값을 전체다 다 제곱한 게 바로 뭐야 코사인 제곱 세타고요 코사인 세타 제곱은 세타만 제곱한 거야 전혀 같지 않다고 알겠어요? 이해 갔어? 정리해 두시고 지워버려 자 이봐 이거니까 코사인 전체를 사승하고 빼기 사인 전체를 사승한 거야 그렇게 읽으시고요 이것이 1마 2사제냐 얘가 1마 2사인 제곱 세타냐 이렇게 묻고 있잖아 그래? 그럴까? 야 이거 인수분해 가능하죠 일단 이거 어떻게 해요? 얘는요 사실은 x 4승 빼기 y 4승 이렇게 상관이 없어 x 4승 빼기 y 4승 그쵸? 한마디로 앞에 거 제곱 마이너스 뒤에 거 제곱 앞에 거 제곱 플러스 뒤에 거 제곱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좀 좌변 인수분해 했다 그쵸? 그런데 얘가 항상 얼마야? 얘가 항상 1이죠 사제 더 이코 제곱 동경이 같아요? 사인 제곱 더 이코 제곱 항상 1이니까 곱하나 마나 여기 있던 좌변은요 인수분해 했던 여기까지 올 수 있겠어 그쵸? 자 다음에 선생님 아까 이런 거 정리해 주셨죠? 여기서 가고 싶은데 지금 사인으로 가고 싶어 코사인 없앨 수 있겠냐? 어이 코제는 항상 1마 사제 익혀라 빨리빨리 코제는 항상 얘가 얼마? 얘가 항상 1마 사인 제곱 1마 사제 마사제 1마 2사제 1마 2사제가 될 텐데 1마 2사제 굿굿굿 기억은 오라요 그쵸? 자 요거 인수분해 한 다음에 사인 제곱 따위 코사인 제곱은 1이다 곱하나 말하고 이 상태에서 내가 사인 코사인 제곱 없애고 싶어? 코사인 제곱은 항상 얼마다? 1마 2사제 사인 제곱은요 1마 코사인 제곱은 1마 소리지 코사인 제곱은 1마 사제 사인 제곱은요 1마 코제 왔다 갔다가 자유로워야 돼 따라서 1마 사제 마사제 1마 2사제 끝 니은 간다 니은 자 니은은 좀 기네요 그쵸? 니은은 봤더니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에 1 플러스 코사인 세타분에 탄젠트 세타가 있고요 다음에 더하기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분에 탄젠트 세타가 있고요 다음에 이것이 사세 코세분의 1 사세 더하기 코세분의 1이냐 뭐 이걸 묻고 있어요 그쵸? 됐죠? 정리 얘는 일단 뭐 분모 곱할 수 있겠죠? 분모 통분해 볼까? 이 곱하고 크로스 올릴 수 있죠? 곱하는 순간에 1불 코세 1마 코세 곱해주면요 앞에 거 제곱 빼기 뒤에 거 제곱 1마 코사인 제곱 세타 여기까지 1달러 곱해주면요 크로스 곱한다 탄젠트 세타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더하기 곱해주면요 탄젠트 세타 더하기 탄젠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정의가 가능해 지금 뭐한 거야 좌변 통분한 거야 분모끼리 곱했습니다. 다음에 크로스 올리고 올렸어요. 그쵸? 그 다음에 봤더니 너랑 안녕 지워져 버릴 것이고요. 야 우리 1마 코제가 뭐라고요? 1마 코제는 뭐라고? 사제 사인 제곱 세타야. 사인 제곱 세타 분자는요. 탄세 2탄세 됐지?
정리해 볼까 이제? 자, 이 탄젠 세타는요 사실 코사인 세타분의 두 배 사인 세타, 이게 두 배 탄젠 세타고요. 곱하기 지금 사인 제곱 세타분의 1 이렇게 있는 거니까 사스 하나 약분 약분 결론적으로 항상 사인 세타 곱하기 코사인 세타분 얼마다? 예, 얼마? 2 곱하기 1, 2가 나와야 되는데 얘 1이잖아. 아, 1, 얘 2, 아, 안 돼. 실패. 얘가 2여야지만이 똑같은 놈이야. 그쵸? 얘 같이. 아, 두 개 통부시킨 다음에 지울 거 지우고, 탄젠트를 사인, 코사인 바꿨더니, 아, 얘가 2가 돼야 되는데 1이니까 실패. 같지 않다. 이거였어. 니 탈락했어. 디귿 하나만 더 정리합시다. 디귿. 1 더하기 2 배의 싱코. 1 더하기 2 배의 싱코. 아, 있고요. 다음에,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코사인 제곱 마이너스 사인 제곱 있고, 다음에 더하기 탄젠트 관련된 게 있죠. 그렇죠? 탄젠트 세타 플러스 1분의 탄젠트 얼마? 세타 마이너스 이렇게 했죠. 그렇죠? 자, 이것이 0이냐 이렇게 물었어요. 그렇죠? 0이냐. 자, 갈까? 자, 요거는 또 하나 팁 줄게. 팁 받아라. 팁 받아라. 요거 요게 보이면은요, 우리 여기가 플러스와 마이너스 간에 완전 제곱식이 많이 좀 보여야 돼. 왜? 1이, 야, 이리 와봐. 이거를 더한 것도 1이지만요, 1을 항상 어떻게 항상? 사드 더이 코즈로 바꿀 수도 있죠. 그러니까, 야, 이거 팁 1. 볼마, 두 배의 싱코 나왔다. 그러면 이게 1이 사실은요, 사인 제곱 더이 코사인 제곱이니까는 갖다 뿌려놓으면 항상 완전 제곱식으로 바꿔줄 수가 있는 거잖아. 사인 세타, 볼마, 코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 이렇게 바뀌어지는 걸 기억하시라고. 응? 알아도. 그래서 이것도 팁. 자, 앞으로 이런 게 보이면은 저 1이 사인 제곱 더해 코사인 제곱이니까 분모가 완전 제곱식이네. 이렇게 분모가 사인 세타 코사인 먼저 쓸까요? 코사인 세타 뭐 상관없습니다. 더하기 사인 세타의 완전 제곱이다. 그쵸? 얘 같이 코제 더하기 사제, 코제 사제 나눠주면 이렇게. 그치? 얘는 위에 분자 인수를 해주면요,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하고, 그 다음에 코사인 세타 플러스 사인 세타 이렇게 인수분해 가능하죠. 그렇죠? 이렇게 1달락 시켜놓고 해놓고 봤더니 요거 하나가 이렇게 약분되잖아. 그렇죠? 약분돼 버리고, 사실 여기 또 왼쪽에 있던 놈은 뭐만 남는 거야 이제? 이거만 남겠죠? 예. 코사인 세타 더하기 사인 세타 분의 코사인 세타 마이너스 사인 세타 이것만 남아요. 그렇죠? 굿. 더하기 탄젠 세타는 항상 뭐로 바꾸라고요? 코사인 분의 사인으로 바꿔라. 이거 바꿔, 이거 바꿔 바꿔 바꿔버려. 예를요, 코사인 분의 얼마입니까? 사인. 얘도 코사인 분의 얼마다? 사인. 이렇게 바꿔놓고 나니까, 자, 분자분에 뭘 곱할까요? 분자분에다가 코사인 세타를 곱해주자. 분자분에다 코사인 세타를 곱하는 순간에 이제 여기 또 분모는요,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겠고, 분자는요 곱하는 순간에 사인 세타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렇게 남아요. 정리. 봤더니 분모가 사세 더하기 코세, 아, 통분할 필요 없네. 분모는 어차피 사인 세타 더하기 코사인 세타 되겠고, 분자는 얘랑 얘랑 더해주면 되는 건데, 어?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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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 어? 분자가 0이네. 분자가 0이니까 늘 언제나 always 항상 0이다. 아하, 그렇구나. 디귿, 끝, 끝, 오라. 이렇게 정리할 수 있어야겠다. 그쵸? 항상 옳은 식은 기억, 디귿 두 개. 답은 기억, 디귿 중간식. 자, 이번에 이제 우리 요거에 관련된 식도 약간 변형시켰던 것들, 삼각함수식을 정리하는 연습을 하고 있는데, 거듭 당부하지만, 노파시면 거듭 당부하는 거야. 어? 아, 낯설어, 눈 아파, 막, 아, 눈이 불타는 것 같아, 젠장. 생각하면서 어려워. 아, 반복해서, 어떻게? 익숙해질 때까지. 그때까지 여러분들의, 노력이. 자, 여러분들, 막, 이 열받는 마음을 억누르고서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한 번 더 깔끔하게, 화가 날 수, 한 번 더 깔끔하게 펜 잡고, 다시 한 번 펜을 똑바로 잡고, 계속 반복해서 익혀나가는 과정. 그 반복을 거듭거듭 당부하지만은요, 예. 지금, right now, 지금 하세요. 한 번 더 이기고, 한 번 더 더, 한 번 더 더. 그러면 언젠가는 삼각함수가 매우 수월하게 여러분한테 다가가게 될 거야. 믿지?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입니다.